방송 선교를 넘어 해외 선교 사역을 지원해온 CBS가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들을 위해 교육 선교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CBS와 국제 동역자 네트워크 GYED이 함께한 컨퍼런스에는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인 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교육 선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시진 PD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CBS와 국제동역자 네트워크 GYN이 함께하는 캄보디아 교육선교 컨퍼런스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현지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선교에 헌신하는 캄보디아 선교사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느리더라도 하나의 희망으로라는 이 슬로건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달란트들이 모여져서 이제 캄보디아의 교육계에 또 하나의 큰 발전, 뭐라고 하죠?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날, 기독교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캄보디아 국립 폴리텍 대학 김성철 총장의 발제가 있었고, 이튿날 캄보디아에서 기독 세계관으로 교육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임성철 선교사가 발제했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선교사들의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교육 선교는 정말 힘들어요.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과연 아무런 열매 없이 쏟아 부으며 20년을 걸어줄 한국교회가 그리고 같이 걸을 동역자가 과연 있을까? 컨퍼런스 마지막 날 선교사들은 회의를 거쳐 노진태 선교사를 대표로 하는 캄보디아 교육 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교사 양성, 기독교 세계관 교재 연구 등 구체적인 동역 방법을 세워갈 예정입니다. 20여 년 전에 이 땅을 밟았고 그때도 저희들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 사역들을 어떻게 해나갈까 고민했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여기 같이 있고 그분들과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 기대함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외롭게 달려온 우리 교육 선교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CBS와 GYN은 뿌레윙 시똘건달 마을에 우물을 설치하고 그자우 훈생고등학교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각 선교 지역에 필요한 사역도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태국 문화 선교팀 히스팝과 CCM 가수 장하윤 자매가 힘을 보탰습니다. 캄보디아 교육 선교 콘퍼런스와 이들 선교팀의 캄보디아 선교 여정은 올 하반기 CBS 특집 다큐멘터리 동역의 역사 시즌2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성시진입니다.